경기 고양을 양당 후보자도 OBS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고양시의 서울 편입을 두고 날카로운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후보는 국민의힘 장석환 후보가 배포한 공보물을 놓고 지역도 제대로 모른다며 선제 공격을 날렸습니다. 대덕동에 대덕지구라고 표시했는데 우리 지역에 대덕지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대덕지구라는 종합적으로 거는 그렇게 얘기를 대전에나 하는 있는 게 거죠. 대덕지구고. 그러자 장 후보는 지역 신문이 주최한 토론회에 한 후보가 불참한 사실을 거론하며 유권자를 무시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결혼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남한테 가족들한테 인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고양시의 서울 편입 추진 문제였습니다. 한 후보가 장 후보에게 편입 시 부족한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따져 묻자 서울 소관 자치구가 되게 되면은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지방세 세목이 변화가 되면서 재정적으로 1조 정도의 손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조사가 있더라. 장 후보는 한 후보에게 고양시의 서울 편입인지 경기 북도화인지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기 북도를 설치를 하겠다, 즉 분도를 실시하겠다 이런 것에 이제 김동연 지사님과 같은 맥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왔는데. 경기 고양시일 후보자 토론회는 OBS에서 모레 낮 12시 10분에 방송됩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